안녕하세요. 성공취업 맥스타일 시청자 여러분, 사람인 이경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요. 블라인드 채용 면접 전형에 대해 준비하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화에 이어서 실용적인 팁들을 많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NCS를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일 여러분이 어려워하시고 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문이죠. 면접 전형 준비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블라인드 채용에서 면접은 사실 좀 이전과는 달라진 부분이 꽤 있죠. 그래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 혹은 조금 더 복잡해졌다라는 생각을 갖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뭐 나이 또 물론 마찬가지고 학교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직접 대면하면서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관문이 바로 이 면접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인사 담당자나 채용을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지원자가 가진 직무수행 능력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포커싱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자분들께서는 다소 좀 어려워졌다 혹은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면접 방법들이 나타나서 좀 혼란스럽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가장 많이 나오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 면접에서 가장 주요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면접 유형 네 가지를 제가 오늘 하나씩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좌측에 먼저 보이시는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해보신 분들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난 여러 명의 지원자분들이 대기실에서 토론 주제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할 시간을 좀 드리고요. 숙지가 끝나면 면접실로 이동하죠. 그래서 그 면접장에서 토론하는 모습을 뒤에서 면접관들이 참관하면서 평가를 하는 그러한 방법이 이제 토론 면접이고요. 두 번째는 PT 면접이죠. PT 면접은 말 그대로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강의를 하는 것처럼 발표할 주제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해결점 혹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면접관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 이제 그게 바로 PT 면접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두 가지죠. 경험 면접과 상황 면접은 사실 면접의 유형이라고 보기보다는 질문하는 하나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인성 면접이나 실무 면접에서 쓰이는 하나의 질문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주요 이렇게 네 가지 면접의 유형들을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게 매트릭스화해서 여러분에게 아마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토론 면접을 앞둔 지원자들의 질문은 대체적으로 이런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이 토론 면접을 제가 처음 하는데 혹시 여러 지원자들과 토론을 하면서 합의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 이 토론 면접의 목표였는데 제 의견으로 도출되지 않으면 혹시 저는 좀 마이너스를 받거나 아니면 다른 지원자보다 좀 점수를 덜 받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많은 지원자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회자로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런 사회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역시나 또 좀 평가해서 적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토론을 보는 방법은 토론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는 사람들과 얼마나 좀 융화가 되고 조화롭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던데 다른 사람이
내가 가진 의견이랑 반대 혹은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반박하는 것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 속 시원하게 해결 방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 이제 토론 면접에서 활용하게 될,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실제 토론 면접장에 가기 전에 나누어 받을, 저희가 배포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배부 받을 그럴 토론 과제를 예시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맨 위에 토론을 하기 전에 자료를 숙지하고 검토할 시간을 약 20분 정도 주어지게 되고요. 실제 면접장에 들어가서 여러 명의 지원자와 토론을 실시하는 시간은 약 5인 기준에서 3, 4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제의 40분은 사실 조금 많은 긴 시간을 드리는 편이고요. 보통은 5인 기준으로 했을 때 요즘에는 한 30분 내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 토론 면접장 안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인당 한 5분 내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에 보면 이제 주제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족 친화 경영을 통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아라 라는 주제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주제만 딱 드리지 않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약 한 장 분량의 자료를 드리는 이유는 보통은 이제 한 가지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해서 실제 토론 면접에 들어가셔서 한마디도 하고 나오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될까봐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백그라운드 자료를 좀 개발해서 붙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방법은 아무리 저희가 저런 자료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자료에 대해서 혹은 이 주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지원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가장 하기 어려워하시는 그것이죠. 뉴스나 신문 기사 같은 것을 좀 평소에도 많이 보시는 것들이 이러한 주제를 생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좀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토론 면접장에 실제 들어가 보면 많은 지원자분들이 이미 하얗게 질려서 얼어 계세요. 근데 그 와중에 주제까지 만약 처음 보는 생소한 주제에 딱 걸린다면 정말 들어가자마자 아 나는 망했구나. 여기서 나는 떨어지나 보다. 이제 이렇게 자포자기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것 혹은 더 좋은 거는 내가 지원하는 그 기관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 혹은 잘하고 있는 것 혹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뉴스나 해당 기관의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좀 자료를 미리 검색을 한번 하시고 가시는 것이 토론 면접장에서 좀 생소한 주제를 받았을 때 약간 당황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론 주제를 사실은 PT 면접보다 더 많이 봅니다. 네, PT 면접보다 신입은 토론 면접을 더 많이 봐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는 토론 면접은 한 번에 여러 명이 들어간다는 운영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신입은 경력직보다 일단 면접 대상자가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좀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들어가서 한 번에 평가할 수 있는 이런 토론 면접을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운영상의 효율만으로 토론 면접을 하진 않겠죠. 토론 면접은 사실 본인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그런 특이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PT는 반면에 본인이 생각한 것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전달하고 이후에 들어오는 질의응답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을 하면 되지만 토론 면접은 오늘 처음 만난 지원자들 예를 들어 뭐 대여섯 명이 딱 들어가서 토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말하려고 했던 부분을 옆에 지원자가 먼저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난 이렇게 A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A는 아니죠. 제가 얘기한 B가 맞습니다. 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제 스스로가 당황스럽겠죠. 그러한 어떤 당황스럽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 지원자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도 역시 토론 면접이 좀 더 강화가 되어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입에서는 이런 토론 면접을 좀 많이 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토론 면접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원자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뭐 스터디라든지 아니면 뭐 친한 친구라든지 함께 모여서 좀 주제도 찾아보고 실제 토론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처럼 한번 좀 트레이닝 해보시는 것도 네,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죠. 신입직 말고 이제 경력직으로 만약에 간다면 경력직은 사실 토론 면접을 보게 된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시사나 일반적인 이슈에 대해 주제를 던져드리기보다는 가상의 상황에서 실제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일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지와 같은 실질적인 업무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력을 테스트하는 과제가 많이 나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업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가는지가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가시기 전에 일반적인 이슈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 뭐 관리자급으로 이직을 하신다거나 혹은 조금 더 그 밑에 실무자, 주니어로서 이직을 하신다면 그러한 역량, 그 직급에 맞는 역량을 내가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느냐도 함께 준비를 하고 가시면 토론 면접에서 조금 남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토론 면접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토론 면접장에 들어가 보면 일단 과제를 사전에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토론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시간에 따라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굉장히 동적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의 흐름과 상관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된다면 사실은 토론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당연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만약에 토론 과제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할 시간을 뭐 15분이나 20분 동안 여러분들께 이제 주어드리게 된다면 그 시간 동안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본인이 생각했을 때의 해결이나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놓으시고요. 실제 토론 면접에 들어가게 되시면 적어놓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적재적소에 끼워넣는 그러한 방법으로 토론을 하시면 본인이 생각했던 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도 이야기의 흐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고 결국에는 해결 방안이 나오는 혹은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본인이 많이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토론 면접을 좀 실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질문에도 있었죠. 무조건 본인의 의견으로 합의가 돼야 한다거나 비판을 하면 안 된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반박을 하실 때에는 근거가 없는 반박은 사실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유로 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의견이 지원자분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하고 뒤에 논거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사실 대안이 있는 비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박은 안 되지만 대안이 있는 반박은 네, 어느 정도 하셔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즘의 토론 면접은 사실 찬성 반대 토론보다는 여러 명이 합의를 거쳐서 하나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합의안 도출형의 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찬반을 해봤더니 저희가 웬만큼 이걸 맞추려고 하지만 그래도 일부 지원자 사이에서 나 찬성적의 의견을 했으면 나는 붙을 수 있었는데 내가 반대쪽의 의견에 당첨이 돼서 난 떨어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요즘엔 그런 식으로는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너무나 모르는 생소한 주제가 나왔을 때는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토론 면접의 장점은 내가 아닌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대략적으로 들어보시고 빠르게 그 나눠드린 자료와 이야기 나누어진 그런 흐름을 살펴보시고 아, 가족 친화 경영 제도는 이런 거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고 합의안에 조금 기여할 만한 아이디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발표 면접입니다. 이 발표 면접은 토론 면접보다는 사실 좀 덜 보긴 하지만 일부 금융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연구직이라서 남 앞에서 뭐 PT를 많이 해야 된다는 분들 혹은 뭐 관광 쪽에 있기 때문에 남 앞에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무다라는 분들은 이런 PT 면접도 현재 네, 많이 보고 있고요. 특히 경력직의 경우에는 토론 면접보다는 PT 면접을 많이 보기 때문에 경력직에서는 이 PT 면접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T 면접은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전에 아예 과제 양식을 나눠드리고 여기에 내용을 다 기입해서 파일로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그 파일을 나중에 저희가 면접 당일에 이렇게 PC에 넣어서 띄워드릴 테니 그걸 보고 발표하세요 라고 하는 기관이 있고요. 아니면 사전에 주제를 아예 공개하지 않고 당일날 앞서 설명드린 토론 면접처럼 당일날 과제를 쫙 나눠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PT를 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자는 미리 준비하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덜 당혹스러우시겠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이제 토론 면접만큼이나 좀 당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살펴보고요. 또 PT 면접은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점수를 받는지 혹은 뭐 뒤에 보니까 칠판이나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거기에 기재를 하면서 말을 하는 게 좋을지 혹은 뭐 면접관 눈을 마주치면서 그냥 이렇게 비언어적 제스처를 통해서 발표하는 게 좋을지 뭐 여러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보면 이 PT 면접도 사실은 이런 과제를 나누어 드린다고 했을 때 과제의 양식이나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 과제를 토론으로 풀 것인가 혹은 PT로 풀 것인가 풀어내는 그 방법의 차이인 거고요. 원래 나가는 과제는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PT 면접은 사실 여러분이 더 당황하시고 고민하시는 이유가 혼자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혹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아예 모르면 참고할 만한 의견이 전혀 없다라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PT 면접은 사실은 토론 면접보다 어느 정도 미리 회사나 기관에 혹은 뭐 직무에 대한 이슈를 파악하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좀 관심 있게 기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려는 노력이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저런 과제를 만들 때 어디 뭐 연구 논문이나 멀리에 있는 뭐 저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 주변에 잘 있는 그런 관련된 뭐 기사라든지 스크랩을 했던 자료라든지 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출제자가 보는 것과 비슷한 경로로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좀 준비를 하신다면 아마 조금 더 생소한 주제를 맞닥뜨리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익숙한 주제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발표 면접도 제가 여러분이 꼭 유의하셔야 될 부분 몇 가지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 함께 살펴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주어진 과제 내용을 그대로 읊어주는 방식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면접관에게 이미 토론 면접도 마찬가지지만 이 발표 면접도 과제를 여러분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면접관님들에게도 다 나눠드려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이 지원자가 말하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T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면접관에게 자료에 있는 똑같은 그 내용을 그냥 한번 다시 읊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하시고 또
또 더군다나 추상적으로 해결 방안이나 개선 방안을 말씀하는 건 역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굉장히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상황에 딱 매칭되는 해결 방안이 아니라 엉뚱한 추상적인 두루뭉술한 해결 방안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PT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제가 드리는 팁은 일단 그 이슈를 빨리 파악하시고요. 그 이슈 많은 것들을 다 매칭시키는 해결책을 제한된 시간 내에 꺼내놓기라는 사실을 저 같은 전문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포인트가 되는 이슈를 한두 개 정도 선정하시고요. 그 이슈에 정확히 매칭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혹은 개선 방안을 한두 개 정도만 핵심적으로 발표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두 개에 대해서는 대신 아주 구체적인 혹은 실행 가능성이 높고 현실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저처럼 발표를 할 때 기승전결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다시 결론 갔다가 다시 서론 갔다가 이렇게 하시면 면접관도 지원자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되면 높은 점수를 주기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짜임새 있게 말하는 연습을 평상시에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가끔 이 PT 면접을 하면 좀 어려운 단어로 막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사람을 제일 잘 설득할 수 있는 건 쉬운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단어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연습을 평소에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면접 질문이에요. 면접 질문은 사실 어떤 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첫 화 그리고 두 번째 화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라인드 채용은 직무기술서라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요. 이 직무기술서에 있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를 좀 보시고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면접 질문으로 물어볼 수 있겠구나. 좀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하반기 채용에서 면접을 남겨두고 계신 분들은 이 기술서를 지금이라도 한번 꼭 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좀 살펴보시길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제가 좀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위에 지금 보이시는 표는 앞서 보였던 그 기술서를 제가 조금 잘라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한 거고요. 요즘에 그 인터뷰 형식의 질문지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는 경험이나 상황 기반의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경험 기반의 질문이라는 것은 여기 아래에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실제 뭐 고객에 대한 어떤 문의사항, 요구사항에 대해서 잘 응대해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라는 것처럼 본인의 경험을 이제 물어봐서 그 경험에서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량을 발휘했는지를 들어보고 이 사람은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 능력이 있구나 높은 점수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처럼 평소 어떤 역량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면접, 특히 인터뷰 면접에서 수월하게 좀 대답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요. 이 똑같은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 능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래에 경험으로 풀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황 기반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똑같은 문의사항의 응대 능력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혹시 가상의 상황을 주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는 사실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수행할까 궁금하죠. 그럼 이렇게 가상의 상황을 주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상의 상황은 예를 들어 회사 경력이 좀 없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신다면 상황 말고 본인이 어떤 경험으로 해결했는지를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비슷한 상황은 사실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상황 면접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마지막 그 면접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프로세스가 쭉 써 있어요. 회사를 도착해서 면접을 가기 전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것, 그 이후에 실제 본인 이름을 호명하면 면접장에 입실을 해서 마지막에 면접에 대한 상호작용이 끝나서 질의응답하고 귀가하는 것까지 이제 일련의 프로세스를 적어 놓았는데요. 제가 면접장이나 대기실에 이제 가보면 사실 지원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면접 대기실에서 막 통화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뭐 좀 이렇게 거만한 자세로 뭐 앉아 계시거나 혹은 운영하는 그 운영진 분들에게 뭐 예를 들어 뭐 좀 주세요, 뭐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막 시키는 지원자분들도 제가 봤고요. 참 가지각색의 모습을 보는데 일단은 대기를 할 때에도 면접의 일환이죠. 안 보는 것 같지만 그 면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그 공단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분들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부분들도 뭐 물론 직접적인 평가에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실에서부터 좀 면접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정숙한 마음가짐으로 앉아 계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면접까지 오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건 알겠지만 예를 들어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본인에게 너무 거리가 먼 예를 들어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계시거나 혹은 질문과 전혀 상반된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냥 모를 때에는 제 생각에 솔직하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요. 오히려 대신 비슷하지만 관련성 있는 것에 대해 아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3회에 걸쳐서 NCS를 활용한 블라인드 채용 한 번에 끝내기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취업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하반기 이제 공채 시즌이니까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꼭 모두에게 좋은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최근에 그런 글귀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언젠가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글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디를 다니느냐 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원하는 직무로 꼭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